오늘은 제35회 스승의 날입니다. 요즘엔 학교마다 기념행사를 아예 하지 않거나 간소화해 스승의 날의 의미마저 퇴색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. 스승의 날을 맞은 선생님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. 백행원 기자입니다.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선생님과 대학교원 3,600명에게 선생님이 되길 잘했다고 느낄 때가 언제인지 물었습니다. 3명 중 1명은 제자들이 예쁘고 사랑스러워 행복감이 들 때라고 답해 가장 많았고, 속 썩이던 제자가 바른 길로 돌아올 때가 21%로 뒤를 이었습니다. 반면 학부모나 지역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들을 때는 4%에 불과해 자신보다는 역시 학생이 먼저였습니다. 1년을 마치면서 아이들이 많이 성장해서 무언가 자발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굉장히 보람을 느꼈습니다. 학부모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좋았던 때를 물었더니 고맙다는 말을 듣거나 졸업하고 나서도 연락이 올 때보다 말없이 믿어줄 때가 좋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학부모와의 신뢰관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또 제자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평소 가장 노력하는 것으로는 학생을 믿고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.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 속에서 많은 것을 제 자신이 배운다고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. 제자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널 믿는다, 넌 할 수 있어였고, 교사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정말 평범한 인사, 선생님 감사합니다였습니다. 선생님들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학생들 말 한마디 할 때 좋게 얘기해 주거나 선생님한테 힘이 되는 얘기를 해줄 때 사실 가장 고맙고 기뻐요. 하루하루 각박한 세상에서 제자들을 지켜내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진심 어린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. 주한 뉴스 백행원입니다.